네, 안녕하세요. 티언의 탑을 맡고 있는 제우스입니다. 네, 출국 전이라서 네, 깎고 왔습니다. 일단 여건상 이제 주신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옷 중에서 이제 저는 긴팔을 별로 안, 제가 입을 일이 거의 없어서 후드나 그냥 그런 거를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유럽에 되게 뭐랄까 되게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유럽에 되게 관심도 많고 흥미가 많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선수요? 당연히 이제 저희가 결승 가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올수 있으면 그게 참 멋있지 않을까? 그림이 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탑이 아마 제 생각에는 딜러 역할을 보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글쎄요, 어떻게 대회 양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플레이오프 때랑 결승 선발전 그럴 때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서로 그런 챔피언을 뽑아도 약간 결국에는 라인전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수합을 좀 치열하게 신경 많이 쓸것 같고 그냥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잘하는 선수나 그런 팀들이 좀 잘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지만 항상 저는 빈 선수랑 대회에서 만날 때마다 좀 항상 잘한다고 느끼고 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빈 선수로 하겠습니다. 일단 하다 보면은 좀 지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일정 속에서도 좀 재미있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걸잘 하면은 지치는 타이밍이 좀 늦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유럽 음식이요. 독일에 가니까 아마 족발 요리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순두부찌개요. 순두부찌개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그냥 해외에 갈 때마다 항상 먹게 되더라고요. 뭔가 가장 한국의 맛이랄까 제가 느끼기에. 이제 아마 대회가 얼마 한 일주일 남았나요? 그래서 좀 있으면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최대한 시차 적응 잘하고 또 메타를 잘 짜잔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